비핵화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. 본인이 입으로.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? 와, 이젠 경제가 잘 되겠구나. 또 지금 경제 노선으로 돌아서니까 주민들은 조금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지난해부터 북한이 이제 핵무기 완성을 선포를 하고 이때부터 행보를 보니까 그다음에 고강도 대북 제재가 한편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. 또 북한이 지금 경제 회생이 안 돼가지고 김정은으로서는 대중, 네. 대중을 나한테 충성심을 유도할 수 있는 건 전혀 해결을 못했습니다. 그게 바로 경제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인데,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것 때문에 김정은은 핵을 비핵화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.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데 네. 비핵화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해볼 수가 있어요. 김정은은 그동안에 업적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기반이 약해요. 그리고 또 올해 신년사에서는 사랑하는 인민들하고 표현을 하면서 정말 잘해서 인민들이 삶을 개선해 주겠다. 이걸 안 해주면 옛날에 북한 인민이 아니에요. 제가 늘 말하는데 북한 인민이 달라졌어요. 그게 뭐냐면 외부 문물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. 그래서 김정은은 경제를 회생 안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비핵화. 이거를 통한 대북 제재 완화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